그날 저녁. 다현아, 나 그 뭐 회의할 게 있어가지고 갔다 올게. 네, 갔다 오세요. 어, 밥 먹고 올 것 같아요. 밥 먹고 왔어요. 응. 다녀올게요. 네. 네, 바빠요. 지인을 통해 섭외 전화가 왔단다. 공연으로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걸 한번 말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는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사실상 없었는데 여기서 있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알게 되고 네,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에 서게 될까?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저쪽 지금 군위에서 네. 민요를 부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목격월 선생님 그런데 대화가 좀 네. 묘하게 흘러간다. 지금 요양센터, 군위 요양센터에서 지금 무료봉사를 하거든. 우리가 음향 장비가 없어요. 그냥 무료봉사니까 예. 한번 그냥 홍보할 겸 해갖고 네. 했으면 싶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겠어요? 그 요양병원이라 하면 큰 요양센터 센터니까 우리 요양센터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날은 뭐 무료봉사니까 그냥 예. 오셔가지고서 예. 이제 예. 보고 분위기 보고 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하면은 가수로 섭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음향기사로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요청. 좋은 일이니 돕기로는 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떻게든 음악 가까이 살고 싶어 음향 일을 시작한 거였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가 보다. 네, 개구리 소리도 나고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무료 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할 때 제가 뭐 다른 또 공연을 할 때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무조건 손해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가 되는 건 역시 음악. 손혁 씨는 매일 찬송가를 한 곡씩 녹음한다. 장모님도 피아노를 조금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 오스트리아에서 같이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한번 따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오스트리아에 계시는 장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찬송가 녹음. 벌써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처음엔 손혁 씨 노래를 좋아하는 장모님을 위해서였지만 이젠 간절한 마음 하나가 더해졌다. 축하합니다. 해보자.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오, 탔다. 아들 준이를 위한 일종의 기도. 준이가 오늘보다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는 아빠의 간절한 마음이다. 다섯 아이들 모두 평안하길, 행복하길. 음률에 얹은 부부의 기도는 오래 이어졌다.